야, 나는 국민의힘당이 이 정도로 이 공산당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원이 막 게시글에다가 김건희 비판하고 윤석열 막 비판하니까 희열을 느끼는 거야? 지금 이놈이 얼마나 뭐 머리를 쥐어뜯고 싶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머리 뜯을 머리카락도 없지만 전화를 다 못 받게 지시를 한 거지. 국민의힘당 전화 다 받지 마. 그런데 전화만 열어놓고 전화를 제각 받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이 TV 방식입니다. 한동훈이 이놈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어느 정도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놈은 정도가 없어요. 완전히 X놈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국민의힘당 게시판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자, 우리가 이재명을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야, 민주당은 남로당이야. 남로당 수괴야. 어? 이재명은 남로당 수괴다. 저는 말 한마디면은 다 움직이게 되고 말도 못하고 끼잉이 되고 완전히 민주당은 지금 사당화가 됐다. 어? 남로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하는데, 야, 나는 국민의힘당이 이 정도로 이 공산당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게시판 얘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제가 좀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원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 당원만 쓰는 건가? 그러면 이제 작성자가 나오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 작성자가 뭐 한동훈이다 한땡땡 이렇게 하는데 설마 한동훈이가 직접 여기다 게시판에다가 김건희와 뭐 윤석열 대통령 비판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무식할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는 안 봅니다. 아무리 이게 또라이고 미친놈이라고 해도 아니 지가 당대표인데 지가 게시판에 글을 갖다가 자기 실명으로 올린다? 그걸 내비둔다? 말이 안 되죠.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새벽에 글을 올리잖아요. 거기서 실수가 많이 나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공인들이 술을 잔뜩 먹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써. 썼다가 걸려갖고 또 지우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지금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아시다시피 술을 못 먹어요? 안 먹는데요? 뭐 술이 취할 일도 없고 정말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생또라이가 아니고서야 뭐 자기 이름으로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머시기가 또 하나 있겠지. 태블릿 PC급 SK 두 번째 계약서 조작에 윤석땡이라고 있었잖아요. 윤석까지도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SK텔레콤에 가입을 해갖고 이렇게 그럴 일은 없고 이것도 뭐 한동훈이 직접 쓴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진 뭐라고 돼 있는 거 한동훈의 마누라 이름하고 똑같아. 이것도 역시 솔직히 이름이 완전히 똑같다고 해서 이름 석자가 다 똑같다고 해서 한동훈의 마누라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경찰 조사해가지고 수사 의뢰 맡겨갖고 포렌식을 한다든지 해갖고 드러내면 돼요. 아니 당원들 쫙 조회하면은 쫙 나올 텐데 어디에 살고 주민번호 다 나오잖아. 그럼 이게 뭐 한동훈이라는 그 욕도 털어버리면 되는 거고 한동훈 마누라 진 머시기도 동명이인이다. 서면적으로 보여주면 돼. 그러면 끝날 일이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에요. 네, 묵묵부답이고 이슈를 키우고 있고 지금 보면은 김건희에 대해서 막 글 쓴 거 있죠.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윤석열 이 등신은 마누라 단속도 못 시켜서 원희룡 박종진 출당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을 압박하는 게시글은요 삭제를 안 합니다. 수사 의뢰도 안 해요. 언놈이 썼는지. 근데 한동훈 이 자식의 신변을 위협하는 게시글은 경찰 수사 의뢰를 해갖고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10월달에 지난달이죠. 야, 이거는 완전히 웃긴 거죠. 본인이 국민의힘당의 당대표인데 깜도 안 되지만 나도 윤석열 김건희 까고 있는데 당원이 막 게시글에다가 김건희 비판하고 윤석열 막 비판하니까 희열을 느끼는 거야? 그거는 그냥 내비둬요. 근데 지 비판하는 글은 경찰에 신고해갖고 경찰이 막 수사하고 그래. 이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이거지만 여러분 그 녹취록 들어보셨죠? 한동훈이에 대해서 게시판에 그건 이제 우리 일반인이 쓸 수 없잖아요. 권리당원이나 뭐 책임당원 한동훈을 비판하는 글은 그렇게 수사를 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비판하는 글은 내비둬버려. 더 황당한 거는 이 권리당원이 한동훈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게시글을 삭제한 정도가 아니라 그 게시글을 작성한 분의 아이디를 정지를 시켜버린 락을 걸어버렸어. 어이없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권리당원이라는 분이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야. 내가 당비 내면서 내가 한동훈이 못하니까 한동훈 비판하는 건데 너는 임마 김건희 욕하고 윤석열 욕하고 이런 거는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놈이 왜 우리 책임당원 권리당원이 당비 내고
내 권리대로, 내 권한으로 작성을 해갖고 한동훈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판했다고 게시글을 삭제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게시글을 작성한 이 권리당원분의 아이디를 블락을 걸어버려요. 블락을 걸어버려. 글을 못 쓰게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열이 받았잖아. 이 책임당원분이 여성분인데 전화해갖고 막 따지려고 그러는데 당 전화, 부서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는데. 그러니까 더 열받죠. 여러분 알죠? 우리가 뭘 핸드폰을 샀어. 근데 이게 고장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AS센터 전화할 거 아닙니까? AS센터에? 전화 안 받아. 빡 돌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큰 주인을 안 받아. 이건 써야 되는데. 어? 지네들이 만들어놓고 팔아놓고 전화를 안 받아. 이러니까 이제 이 책임당원분이 열받잖아. 이분은 이런 거하고 틀리지. 한동훈 비판했다고 글을 삭제해놓고 내 아이디까지 블락을 걸어놔 버리니까 글도 못 쓰게. 전화도 하루 종일 안 받았고 혹시나 해서 다른 부서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거기는 딱 받더래. 그 부서가 어딘지 압니까? 국민의힘 후원금 받는 그곳은 전화를 받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이놈이 지금 당사가 완전히 이례적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신의식시부터 해갖고 보수 인사들이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광화문 집회 규모만큼 늘어날 것 같아. 점점 늘어나거든. 제가 지금 거기 못 가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야, 아무튼 지금 이놈이 얼마나 뭐 머리를 쥐어뜯고 싶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머리 뜯을 머리카락도 없지만 오줌을 질질 싸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간땡이 요만한 거 갖고 있는 놈이. 그러니까 전화를 다 못 받게 지시를 한 거지. 국민의힘 다 전화 오면 다 받지 마. 당연히 전화하면 다 나 비판하는 글이야. 비판하는 전화할 거야. 안 받아. 그런데 돈 내겠다고 하는 후원금 받는 전화만 열어놓고 전화를 제깍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단 당원들 당비 왜 냅니까? 이런 새끼 아가리에다가 밥 처먹여 주려고 당비 냅니까? 여러분 불만사항 게시글에 글도 못 씁니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쌍욕하는 글은 방치하는 놈이 국민의힘당 당대표입니까? 이런 거는 수사 안 하고 집구석 시끄럽게만 만들고 정작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지 신변에 위협받는 댓글은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수사를 하고 자기 비판하는 글은 게시글도 삭제해버리고 글을 작성한 작성인의 아이디까지 그냥 락을 걸어버렸고 글을 못 쓰게 하고 아 뭐 하려고 당비네? 왜 내는 거야? 그래놓고 전화도 안 받아 당해서 무서우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1시에 집회가 그냥 어리어리하게 그냥 수천 명씩 몰려들어갖고 한동훈 사퇴라 가발 벗기자 조만간 당사로 쳐들어갈 것 같아 그냥 아니면 당을 그냥 뿌리채 뽑아갖고 집어 던져버리던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절절매고 지금 당의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전화를 받는 단 한 곳이 있었으니 여러분 불만사항 있으면 국민의힘당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 안 받습니다. 후원하는 전화 있죠? 그런 곳이 있대요. 국민의힘당에. 거기다 전화하면 받는답니다. 절절매듭한 그 상담원이. 그 상담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요 한동훈, 한가발이라는 이 대머리 독수리 놈이 지 욕처먹기 싫으니까 이 지금 직원들까지 다 욕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가 욕처먹을 거를 뒤에 숨어버리고. 한마디로 국민의힘당은 이 특히 한동훈이라는 놈은 니들은 돈만 내 돈 내는 전화번호만 열어놓을 테니까 돈만 내 나머지는 다 올수도 니네들 전화하면 다 나 욕할 거 아니야 전화하지도 마 돈만 내 이거예요 아주 골때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놈을 심판하려면 한동훈 비판하는 영상 댓글에다가 그냥 여러머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기사를 언젠가는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기레기들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